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위쪽에 TNT 오제는 투수입니다. 아래쪽 엑스보우 마스터 킹존 드래곤 엑스. 자, 서로 각 팀을 책임지고 있는 뭐 엑스보우 선수가 뭐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네. 네, 그런 진짜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두 선수 간의 대결입니다. 정말 성격도 비슷해요, 두 선수가. 네, 네. 뭐 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평소에 행실 같은 거 보면 정말 비슷합니다. 그래야 클래식 로얄을 잘하나 봐요. 그래도 어쨌든 부담 있는 쪽은 확실히 TNT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1대1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약간 자존심 면에서 뭐 아무리 팀이 좀 패배하지 않더라도 약간 지게 되면 자존심이 조금 밀릴 수도 있거든요. 아, 과연 어떤 덱을 쓸지가 진짜. 네, 한 대 맞았죠. 네, 거기다가 지금 데스턴 선수가 가장 무난한 토네이도 밴. 또 로얄 고스트가 요즘에 가장 어디든 들어가는 좀 진짜 OP는 아닌데 OP인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로얄 고스트를 배다면서 뭔가 좀 카드의 종류 자체를 제한시킨 TNT 선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노자 냄새가 지금 TNT 선수 나거든요. 예. 노자의 세팅이 그대로고 엑스포 마우스 선수는 아 지금 자, 카드에 카드 붙었어요. 아 나름돈. 아 이거는 네. 지금 엑스보우 마스터 선수는 지금 두 개를 다 맞거든요. 네. 파키 덱이죠? 네. 파키 덱 때 지금 로자 덱. 라 나왔어요. 네. 여기서 지금 번개까지. 번개까지. 이게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고 일곱이 다른가요? 아, 두 방. 그래도 지금 로자가 거품 먹었기 때문에. 세 방까지. 네. 여기서 자이언트 내면서 들어가줘야 돼요. 자이언트 내면서. 참나요 한번? 참는... 아, 내가 참지 네. 않고 여기서 어쨌든 많이 맞았기 때문에 갚아줘야 돼요. 네. 파이어 스프릿. 바퀴 자이언트 자이언트 붙어요. 가드까지 꺼내면서 붙어요. 하지만 자이언트 프리들이 커요. 네. 어, 이거 가드 따니까 또 아, 1번. 세주모. 진짜 저거 한 번 쏘면은 등을 전기 찜질을 했어요. 자, 결국 한 세 방 정도 맞았습니다. 이거는 체력이 얼마 없기는 한데 네. 근데 문제가 지금 아마 TNT 선수가 지금 번개 마법을 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로자가 들어가면 조금 더 강력한 데미지 줄 수 있는데 네. 한번 방어를 하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이죠. 그렇죠. 자, 자이언트 앞장섰고 뒤쪽에 번개. 번개. 아, 진짜 번개가 있으면 스파키가 큰 활약을 그렇죠. 하기가 이거 바로 로자 그렇죠. 바로 그쵸? 로자 다 떴죠 일명. 자, 가요 가요 네. 가요. 집이 되기 때문에 뽑아주는 것들도 지금 뽑아주는 용광대에서 나오는 파이어 스프릿을 다 끊기고요. 네, 왜냐면 엑스보 마스터 선수는 거기다 확정 데미지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아 이러면은 스펠로 바로 들어갈 수밖에 사실 답이 없고요. 네, 마지막 기회예요. 그렇죠. 이번에 그냥 로자가 한 대 때리고 그냥 스펠 쓰면 끝나기 때문에 스파키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 들어가는 완벽해요. 이거가 너무 좋아요. 와 그냥 녹습니다. 용광로도 먹겠어요. 번개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로자가 한 대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네. 한 대만 꽂으면 된다. 네. 그럼 번개 쓰면서 스파키 나오면 번개 쓰면 되고 한 대만 때리면 돼요. 그리고 저런 저러... 네, 아, 번개 천천히 번개로 끝나겠다. 네. 그렇죠. 근데 이거 맷집은 한번 네, 세워줘야죠. 오, 이거. 어차피 가드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방향을. 네, 엄청 확실히 첫 번째 게임은 TNT 선수가 조금 유리한 상황이 됐네요. 맞습니다. 자, 시간도 이미 오버타임이고요. 자, 번개 한 방이면 돌릴 네, 상황. 번개가 네, 처리해내네요. 자, TNT가 로얄. 자, 양 팀의 승리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자존심 여러 가지가 걸려있는 대결입니다. 자, 1대0으로 TNT가 앞서 있죠. 이번에 용광로 역으로 지금 데스턴 선수가 되는데 과연 어떤 대결인지 마법 한번 깔아주고요. 설마 역으로 한번 오자 가능성 크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네. 경기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면 물론 선수들이니까는 프로 선수들이니까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기는 합니다만 간혹 가다가 상대방이 사용했었던 거를 내가 무조건 내 실력으로 다시 한번 되갚아보겠다 네. 라는 느낌으로 리벤지를 상대방과 똑같은 덱을 써서 지는 경우가 저는 너무나도 걱정됐었거든요. 자 근데 네. 엑스보 마스터는 그렇게 했어요. 일단은 선택을 했거든요. 네, 어쨌든 초반 데미지를 많이 넣었는데 TNT 선수는 지금 뭔가 로얄로그 세팅도 굉장히 가능성 있고요. 자, 악동 소년까지 네. 처리. 그래도 아까 네. 그 데스턴 선수와 다른 이유가 해골 무덤이 있어요. 예. 한번 방어를 한번 살짝 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까와 같이 조금 데스턴 선수의 가장 안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것도 좀 맞겠는데요. 맞겠는데요. 아,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그런 자존심 때문에 이게 선택되지 않았기를 바라기는 합니다. 네. 자, 그러나요. 그런데 결국 그걸 꺼내 들었다고 하더라도 네네. 만약에 이긴다면 돼요. 이긴다면 그렇죠. 의미가 네. 되는 거죠. 하지만 패배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아무리 대석장이라도 혹시 그런 의도였다면 네. 네, 좀 안 좋은 그런 멘탈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 지금 계속 방어적으로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TNT 선수는 좀 자기만의 스타일 덱으로 만든 뭐 무덤덱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방어적으로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자, 악동까지 꺼내 들고 베이비 들고 네요? 혹시라도 무덤이면은 지금 엑스포 마스터 선수가 무덤을 깔끔하게 막기에는 조금 힘들거든요. 아, 무덤이에요. 네, 근데 지금 무덤은 그렇게 강력할 것 같진 않고요. 다음 무덤부터 움직여. 거기다가 지금 통나무가 빠졌기 때문에 아, 번개로 예. 그러면은 로얄 자이언트 얼만큼 데미지 많이 줄 수 있을지 두 대까지 예. 지금도 어그로를 뒤쪽으로 밀어주면 로얄 자이언트를 뒤로 좀 밀고 싶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아쉽게도 이거는 해골 무덤 좀 버린 느낌이 네, 해골 버린 거죠, 이거는 네, 이거 네. 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엑스포 마스터가 한 번 더 꺼냈어요? 저거를 한 번 어그로 끌어주려고 했는데 그게 좀 제대로 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20초 남았으면 이제 번개 마법에 대해서도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TNT가 됐어요. 아, 근데 번개가 지금 다트고블린 아, 다행이에요. 네. 다트고블린 만약에 살았으면 지금 그 바바리안 통이 빠졌기 때문에 네. 자, 무덤 아, 네. 아래쪽이에요, 오른쪽? 네, 지금 독까지 깔았습니다. 아파요.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번에 들어오게 되는 로얄 자이언트를 과연 어떻게 성공을 시킬 수, 막아낼 수 있느냐, TNT. 네. 아마 그 걱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인가 좀 한번 참아보네요. 악동을 꺼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네네네네. 네, 우선 통나무로 둘 다 잡아야 돼, 그쵸? 그렇죠. 통나무가 아니고 바바리안 통나무. 네. 느낌은 비슷하기 때문에. 통통. 틀리니까. 그럼요. 맨날 헷갈려요, 진짜 플레이래도. 어쨌든 번개로 빨리 잘라주면서 한 대만 때리면 돼요. 한 대만 때리면은 한 방 들어갔어요. 아, 네. 한 대씩만 때린다는 생각으로. 네. 자, 길게 흐름을 갖고 가고 있고 자, 지금 마찬가지 TNT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저 소녀가 너무 빨리 녹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아쉬울 것 같고요. 자, 그래도 600 네. 쫓아가고 있는 TNT. 아, 이제 한 대 때리면서 번개면은 끝나기 때문에 어쨌든 TNT 선수가 아, 번개로 네. 그래 네. 그래도 여기서 지금 무덤을 시간을 끌어주고요. 빠르게 돌려주고 마지막 무덤이죠. 2번 세요. 네. 무덤이 2번 세요. 가바리안이 커요. 2번 세요. 2번 세요. 글쎄요. 자, 그러나 122. 아니 이게 손대가 잘 올랐으면 이거 지켰네요. 번개가 있어요. 머리가 됐습니다. 엑스포 마스터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너만 늦었으냐? 네. 나만 늦었습니다. 이러면 된 거예요. 이러면 네, 자존심 이러면 된 거예요. 네, 지킨 거죠. 보여주고 싶다는데 네. 선수가 선택하겠다는데 이기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준비가 된 거든 아니면 상대 거를 보고 리벤지로 나는 이걸로 너 한번 이겨볼게가 된 건 네, 네. 뭐든 된 거예요. 이겼기 아이, 때문에. 그럼요. 자, 첫 게임은 TNT가, 두 번째 게임은 엑스보우 네. 마스터가 로얄 자이언트로 이겼습니다. 엑스보우와 TNT가 만날 수 있는 다른 확률이 하나가 더 있기는 한데 여기서 TNT가 이기고 키워드1까지 끌고 가서 네. 한 번 더 나와. 이렇게 되면 그렇게는 되면 1대1 정식 대결에서는 이게 마지막이긴 합니다. 그쵸. 그런데 네. 여기서 엑스보우 마스터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오지에는 모든 가능성이 막힙니다. 아, 예, 네, 그렇기는 하죠. 네네. 네. 자, 그래서 TNT 선수가 훨씬 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타이밍 좋게 바바리안토 진짜 감전 쓰는 타이밍에 바바리안 통이 딱 나오면서 네. 뭐 큰 데미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소소하게 바바리안이 한번 긁었죠. 네. 그리고 오지엔 엔투스가 말씀해주신 대로 뭐 가능성 이것저것 다 따져봤을 때는 무조건 이번 오늘 경기를 무조건 다 잡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경기 자력으로 올라가려면 네, 네. 오지엔 엔투스는 남은 경기 이 경기 포함 세 경기 이겨야 돼요. 나바가 진짜 근데 드래곤에다가 네. 아 인드까지 있어. 인드가 있어요. 네. 와 지금 근데 이게 끊기는 위치거든요. 인드 안 끊기네요. 안 끊기네요. 이번만 오. 잘 막으면은 솔직히 네. 공중 막을 수 있는 카드 드래곤. 근데 타이밍 좋아요. 근데 메가미 아 공중이 너무 많죠. 네. 아 이번에 상성은 또 TNT 선수가 또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네요. 자 왼쪽에 데스 데미지만 넣을 수 있는 상황. 진도 그런 거 인겔라도 먹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아 이거 자 오른쪽 네. 빨대. 네.
이거 좀 아쉽죠? 이 정도 데미지 들어가는 거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걸룬덱은 한 번만 딱 들어가면 네, 되는데 그렇죠. 아 드래곤에 지금 메가미니언에 인드까지 있으면은 좀 뚫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메인 카드가 무엇인지 공격 들어오는 메인 카드가 무엇인지 이미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TNT 선수는 라바 광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설마 라바 광부면은 진짜 서로 생각했던 게 네. 매우 비슷했다. 아 로자! 로자! 로자 광부! 자 오늘 로자가 핵심이에요. 아, 로자 광부! 아 진짜 TNT 선수 근데 진짜 덱도 그렇고 자, 로자. 진짜 너무 잘하네요. 이거 지상군이 없으면 걸어 들어가거든요? 그쵸. 걸어 들어가거든요 이거? 더블꾼! 더블꾼! 붙었어요. 가드를 어그로를 살짝 끌어주려고 했는데 네. 살짝 실패했죠. 자 라바는 인프르노 드래곤이 처리. 아 이번에 TNT 선수가 지금 굉장히 지금 유리해졌거든요. 그렇죠. 다 걸고 자, 모든 걸 다 걸고 들어가는 네. 수밖에 없어요 왼쪽으로. 네, 마지막. 어차피 자, 오른쪽은 내준 거고요. 반나 이거 되게 이런 거 좋아요. 네. 자 애골보다 어그로. 그렇다면 이 벌룬이. 네, 벌룬만 들어가면 돼요. 벌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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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살짝 밀어봐. 막혀요. 데스 데미지. 자 그러다. 심각한 데미지까지는 아니에요. 네. 이렇게 잡아내나요 TNT가? 7초, 6초. TNT. 아 이렇게 팀을 결합 끝에서 살리는 TNT입니다. 와 진짜. 야.